네, 안녕하세요. 밀토군입니다. 뭔가 이치카와가 이게 진행이 안 돼, 지금. 이게 더 내려가야지 얘네들한테 가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이치카와나 류지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한테 이제 살릴 수가 없어. 난이도가 올라갔어, 이제. 나는 삼보를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그녀에게 가기로 한다. 어느샌가 본적이 있는 찻집까지 와있다. 오카야마 빌딩의 찻집 실벨. 에? 아무 특징이 없는 그냥 보통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나의 머리 구석에 있다. 그거는 추억의 장소. 여기가 추억이야? 여기는 소코하고 만났던 곳이야. 난 이 가게로 들어가기로 한다. 여기는 소코하고 헤어지잔 말을 한 곳이야. 난 그 가게에서 등을 돌린다. 들어가 봐 일단. 들어가서는 뭘 한 거야 여기서? 당시 유행하던 게임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들어간 게임 카페였다. 그때 소코는 뭔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없이 게임을 했다. 하지만 내 모습을 인정하고 저쪽에서 말을 걸어줬다. 나는 당시에 이미 문춘 데뷔를 했기 때문에 문단이구나 이건 문단 데뷔 작가 비평가의 커뮤니티 동료 사회일 텐데 경쟁이나 음모가 끊이질 않는다. 문단 데뷔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유명했기 때문이다.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녀지만 왠지 그때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난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가게 안쪽에 최신형인 게임 머신이 있다. 가게 마스터는 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게임 카페 실벨의 점장, 나이 본명 불명. 게임 카페가 폭발적으로 유행하던 시대부터 가게를 하고 있다. 이치카와에게 있어서는 추억의 가게, 하지만 이치카와의 기억 속에 점장은 별로 없다. 그때는 소코 이외에는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나는 마스터의 얼굴 같은 건 이미 잊어먹었다. 뭐 하시겠습니까? 마스터가 주문을 하러 온다. 내가 일견 손님이었다면은 일견 손님 처음 대면하는 손님 여기는 폭력 카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커피 한 잔에 1만 엔을 요구하는 아주 쓰레기 같은 카페를 말한다. 그런 거 있지. 겁주면서 그냥 1만 엔 내라고. 마스터의 얼굴을 보고 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왜 마스터한테 자꾸 그러세요? 잘생겼는데. 핫 커피. 네, 핫 하나. 커피가 나온다. 옆에 있는 컵에 뭔가 이물이 있다. 가게 전화가 울린다. 네, 실벨입니다. 전화가... 주인이 전화를 받는다. 저야말로 네, 감사합니다. 네. 눈앞에 있는 손님이 그 남자가 불러가지고 일어선다. 나는 테이블에 이상한 물건을 손에 쥐었다. 본 적이 없는 오브제였다. 문득 소코가 생각이 난다. 그걸 왜 멋대로 가져가 이 사람아. 그걸 보니까 그녀는 이런 기괴한 오브제만 모아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가지고 가면 좋아하지 않을까. 나는 그 오브제를 슬쩍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커피엔 손을 대지 않고 가게를 나온다. 뭐 이런 인간이다 했어.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마스터는 정중하게 나에게 미소로 인사를 한다. 잘 보니까 미소가 어울리는 굉장히 잘생긴 남자였다. 뭐 여기까지 말하면은 괜한 참견인가. 아 이걸 왜 가져가? 미소. 나는 쇼코를 생각했다. 쇼코는 그 후에 나에게 옛날대로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줄까. 여자랑 맨손으로 만나는 건 좀 그렇다. 팬시샵이 보인다. 팬시샵. 젊은이를 위한 가게지만 일부러 난 거기에 들어가기로 한다. 쇼코라면 어울릴 거다. 나는 쇼코의 머리 냄새를 좋아한다. 머리끈을 사자. 나는 쇼코의 목덜미를 좋아한다. 쇼케이스에서
금색의 팔레타를 고른다. 머리끈을 사자. 시에나가 쇼코의 아뜨리에는 오래된 빌딩 1층에 있는 오래된 차고 안에 있다. 금속하고 화이바로 현실 세계의 현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비구현실적인 것을 창작의 원점으로 하는 조각을 말한다. 즉, 뭔가 잘 모르겠는 조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치카와는 쇼코에게 말했다가 째려맞았던 기억이 있다. 그렇군요. 만들고 있는데 주변이 주택지이기 때문에 너무 소리가 나는 기재를 쓰지 못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뜨리에 가니까 노이즈 소리하고 스파크가 밖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은 그거는 몰래 용접을 하는 소리라고 한다. 셔터를 내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엔 쇼코의 강인한 모습이 있다. 뭔가 거대한 꽃 같은 거에 세세하게 금속을 용접을 하고 있다. 꽃. 60년대에는 러브 앤드 피스의 상징으로 꽃을 쓴 적이 있다. 사랑하고 꽃은 닮은 게 많다. 아름답고 마르기가 쉽다. 쇼코가 창작하고 있는 꽃은 기괴한 것이지만 그녀는 마르지 않는 꽃을 만들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그녀의 작품은 난해하고 주장이 너무 강해서 때때로 압도감을 느끼는데 나는 좋아한다. 압도적. 거리에서 가장 압도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 시라미네 타다미치지만 만약 쇼코가 그의 동상을 만들면은 위압 그 자체 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은 뭔가 다른 면이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쇼코는 결코 인물을 만들지 않는다. 참고로 압도적이란 것은 시라미네는 현재 시노다 마사시랑 함께 있다. 그때까지 나무를 주체로 작업을 하던 그녀가 갑자기 금속 가공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대학 졸업 제작 때부터였다. 대학 같은 데서 학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것. 그 후에 그녀는 그 작품의 타이틀에 어울리는 인생을 걸어왔는지는 모르겠다. 그 초기의 작품을 그녀가 나에게 준 적이 있다. 부상하는 비너스라고 한 그, 비너스, 로마 신화의 사랑의 여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기도 한다. 미술상의 주제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다뤄지고 있다. 그 철골 같은 작품은 갈 곳이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을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그녀도 아직 풋풋하던 시절, 요몇년 동안이 나하고 헤어진 뒤에 그녀는 갑자기 성장하고 강해졌다. 풋풋함의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은 나다. 풋풋함. 마음에서 항상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나이는 관계가 없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녀는 전혀 나를 모르고 있다. 옆에 히터가 올라가면서 연기가 나니까 소리가 난다. 그 소리에 쇼코는 마치 서부극의 건맨 같이 돌아보면서 나를 눈치를 챈다. 건맨. 서부극. 웨스턴이랑 같은 의미다. 영화 장르 중에 하나.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의 아메리카 서부를 배경으로 카우보이나 인디언이 등장하는 활극을 말한다. 웃긴 거는 이제 저런 영화는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말고 딴 나라에서도 만들었어. 항상 위험한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가. 그런 노이즈에는 민감해서 순간 독한 표정을 지었다. 에? 벌써 이런 시간이야? 그녀는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한다. 귀마개를 빼고 시계를 본다. 아트리에 시간은 오브제 안에 묻혀가지고 시계는 오브제. 미술에서 기괴, 환상, 사상적인 효과를 노린 작품을 작품에 이렇게
들어가는 물체 또는 그 작품. 영어로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다. 아뜨리에 시계는 저 오브제 안에 묻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녀는 순식간에 알아본 모양이다. 뭐야, 아직 이르잖아. 시간이 남아가지고 난 주머니에서 펜시샵에서 산 물건을 넘겨준다. 이건 선물이야. 어머, 별일이 다 있네. 웃지도 않고 쇼코는 받았다. 미안해, 지금 바빠가지고 나중에 뜯을게. 맘대로 해요. 뭐, 내 프레젠트 같은 건 별로 대단한 가치가 없고. 비꼬지 말고 뭐가 들어있든 소중하게 쓸 거야. 그녀가 작품을 수정하고 있는 동안 나는 불을 끄고 그 탕으로 커피를 끓인다. 커피. 합법적인 각성제다. 10세기 전후에 이슬람의 커피에 관한 첫 문헌이 있다. 이후에 그 각성작용이 굉장하다고 퍼져나가서 현대에 이른다. 거기 놔. 옛날도 이렇게 자주 커피를 만들어준 적이 있다. 그녀의 리액션은 그 이후로 바뀌지 않았다. 이 타이틀은? 나는 쇼코가 올려다보고 있는 오브제의 이름을 물었다. 쓸데없이 발버둥치는 비너스. 답했다. 기괴한 오브제를 보면서 그 타이틀에 묻혀있는 의미를 상상하면서 나는 쓴웃음을 짓는다. 무슨 일이 있었어? 얼마 동안 작품을 보고 쇼코가 물어본다. 왜? 왜라니, 지금까지 스스로 이렇게 온 적은 한 번도 없잖아. 그리고 뭐야 그 손은? 아, 이거. 나는 장갑 안에 갇혀있는 왼손을 보여주었다. 뭐야 이게, 불이밀통. 부부가 아닌 남녀가 사람의 길을 벗어나서 몰래 관계를 가진 것을 말한다. 현대에선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이밀통으로서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다. 불이밀통을 막기 위해서야. 그럼 그 얘기는 나중에 들을게. 그러면 미안한데 지금 바빠. 이 작품이 턱으로 눈앞에 거대한 물체를 가리킨다.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시간 약속대로 돼? 이 말이라면 아직 작업을 계속하고 싶으니까 지금 바로는 이치카와랑 맞춰줄 수가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만, 쇼코가 시간을 빨리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이 뒤에 고등학교 시절의 애인 타카미네 류지하고 오랜만에 만날 예정이 있기 때문이다. 여자가 거짓말을 하면 남자는 알 수가 없다. 나는 쓴웃음을 짓는다. 변함없이 기뻐질 정도로 애교가 없는 여자다. 이걸 줄게. 난 주머니에서 가져온 오브제를 꺼냈다. 그 하나 부족한 작품에 공헌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 그거는 쓸만하겠다. 그러면서 쇼코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제작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너희들 때문에 시부야가! 니들 때문에 시부야가! 뭐야, 시부야 멀쩡하냐? 쇼코랑 식사를 하는 것은 몇 년 만인가. 그때쯤에 여기는 우리들의 비밀 레스토랑이었다. 비밀. 어떤 인간도 비밀을 가지고 있다. 달콤하고 뭔가 음침한 체험 혹은 뭔가 어두운 굴욕에 가득한 기억. 조금 조용하고 고급감이 있고 뭔가 비밀의 냄새가 느껴진다. 요리는 호화롭고 맛도 좋고 인테리어도 안정적이다. 맛이 대단히 안정적이야. 가격도 좋고 결코 높은 가게는 아닌데 당시에 무명인 나한테는 에이 하고 기합을 넣어가지고 지갑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최고급 요리점이었다. 손님 앞에 촛불이 있다. 촛불. 조명 용구의 하나.
최근엔 색이나 형태 같은 거를 가한 물건이 늘어가지고 장식품으로서의 용도가 더 강조되었다. 나는 이 가게의 자랑에 코스 요리를 시킨다. 그리고 와인을 주문한다. 와인. 포도를 원료로 한 발효주. 적 와인하고 백 와인 두 종류가 있으며 적은 고기류에 어울리고 백은 이제 생선에 어울린다. 뭐 이건 초보 중에 초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그에 상응하는 시간하고 돈이 필요하다. 체리오. 그때도 항상 이렇게 우리들의 데이트는 시작되었다.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땡기는 체험, 망가진 사람들에게는 침대로 가는 과정. 저기 그 장갑 어떻게 안 돼? 소코가 본다. 가게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저기 손님도 예술이야. 움직이는 오브제야. 적어도 너의 작품보다 알기 쉬워. 난 맹렬히 먹었다. 무겁게 가라앉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게 되었단 내 위장은 전체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실제로 나는 그냥 막 씹어 먹었다. 질렸다. 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 너? 소코는 손을 멈추고 내 식욕을 관찰하고 있다. 저기 마치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 같아. 응, 안 먹었어. 난 먹었다. 술도 몇백일 동안 먹지 않았어. 와인을 한 번에 마시고 더 따라가지고 보틀을 비워버린다. 아주 좋은 와인이다. 맛없어. 난 이 가게 최고급품을 부탁했다. 그때 우리가 집에서 먹었던 싸구려 와인이 더 맛있어. 난 말했다. 농담하네. 사실이야. 적어도 그거는 취할 수가 있었다. 지금도 취한 것 같은데. 그냥 옛날부터 이런 거를 자꾸 말한다. 나는 취했지만 취하지 않았다. 이상한가? 이상해. 소코는 나를 본다. 그 이후로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내밀고 말한다. 그거는 고스트의 얘긴가? 유령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 우리들은 장소를 바꿔서 어젯밤 나 혼자 왔던 바로 들어왔다. 여기도 추억의 장소다. 버번 록 두 개. 소코가 남자처럼 주문한다. 그 말투도 예전하고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죽는 게 아니까.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죽은 몸이다. 뭔 소리야 이게. 나는 죽는 게 아니까. 아니 왜? 오늘의 나는 이상하게 회고적이야. 회고적.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 현재의 상태가 나쁠 때 이런 기분이 될 때가 많다.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어. 스에나가 소코는 웃었다. 그럴지도 몰라. 왜냐하면은 이미 고스트가 되었으니까. 히트다. 히트해주고 싶어. 히트다. 히트. 소코가 한 입을 마시고 글래스를 흔들어 보는데, 저기 그래서 에? 고스트 얘기. 아, 역시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것 같다. 아, 얘가 말이야. 난 장갑 안에 갖춰둔, 아, 가둬둔 왼손을 보았다. 쿠데타를 일으켰어. 쿠데타. 프랑스어다. 권력자의 일부가 정권을 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얘기는 왼손이 이치카와의 정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의미다. 난 일어난 걸 모두 얘기한다. 소코는 록을 비운다. 한 잔 더 줘. 그 이후로 담배에 불을 붙인다. 하지만 본 거는 아니잖아.
자고 있으니까 보이지는 않지. 하지만 소리는 들었어. 틀림없어. 그녀는 긴 실처럼 담배 연기를 뿜어낸다. 나는 이 눈으로 본 것밖에 믿지 않는 주의야. 봤어, 나 내 눈으로. 꿈이야, 그거는. 사람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버리는 거는 쇼코의 옛날부터의 버릇이었다. 꿈이 아니야. 나는 조금 짜증이 치민다. 봤다고, 내가 확실히 나를. 응? 유체의 탈 같은 거야. 오칼트의 일종,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말한다. 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신이 들면은 자신은 유령으로서 하늘에 떠있고 육체에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라는 체험담이 많다. 뭔가 이거는 그러니까 소리로 재구성을 하는 거라 그래요. 소리로 영상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원래 있대. 근데 그게 어쩌다가 발현이 되면 저런 식으로 보인다 그래요. 저기 그녀는 담배를 흔들고 있다. 의사가 뭐라 그래? 에? 갔을 거 아니야, 정신과에. 당신 거니까 변함없이 뭐든 알아채고 있다. 하지만 이미 10일도 전의 일이다. 10일 전이랑 지금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의사한테는 피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지. 하지만 현실에는 원고가 있어.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원고가 있어. 저기 그녀는 짜증난 듯이 긴 머리를 쓸어 올린다. 좀 더 재밌는 얘기하자. 재밌는 얘기? 나는 웃었다. 시에나가 쇼코에게 있어서 재밌는 얘기라는 건 자신의 얘기다. 어떤 때도 취해 있고 자신의 얘기 외에는 흥미가 없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어딨냐? 나는 다섯 잔을 연속으로 마신다. 아니, 어쩌면 여섯 잔을 마신 걸지도 모른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다. 나였다. 나는 무의미하게 웃고 있다. 저기 그만해, 그런 식으로 웃지 마. 쇼코가 말한다. 하지만 나는 경련을 일으킨다. 하지만 재밌잖아. 철화로 다이아몬드를 닦는 거야. 히스테릭한 나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히스테릭. 병적으로 흥분해서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된 상태. 격하게 화내거나 울거나 하는 상태. 게임 제작 중에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스텝이 많아지는 걸로 유명하다. 이 회사도 참 많이 고생했나 보다. 아침이 되면은 갑자기 잠이 쏟아지고 자고 있는 동안 왼손 손가락이 다섯 명의 소인이 되어서 내가 만든 다이아를 다 깨부숴버리고 대신에 개똥을 퍼질러 놓지. 나는 카운터를 때리면서 웃었다. 그런데 그놈이 돈을 벌어 다줘.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어딨어. 저기 벌써 취했니? 그 얘기 아까부터 30번을 했다. 나는 웃는 걸 그만두고 그녀를 보았다. 술 마시면은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말이지 한 얘기를 또 해. 한 얘기를 또 해. 안재욱 씨가 그렇대잖아요. 그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술을 끊었는데 술을 끊고 친구들이 술 마시는 데 가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확실히 취한 것 같다. 접점이 전혀 보이지 않아. 다이아몬드보다 개똥 같은 게 돈을 더 벌어주는 거야. 자신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허무하게 울려 퍼진다. 하지만 사실은 난 다이아의 장인이야. 다이아 장인. 다이아몬드를 커트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크리에이터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쓰레기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이다. 또 왠지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이유도 없이. 쇼코는 말없이 담배를 끈다. 정신이 드니까 재떨이에 몇 개의 꽁초가 남아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술잔 안에 얼음을 손가락으로 돌리고 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런 건 누구한테나 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올린다. 누구한테나 있다고? 정도의 문제야.
무의식이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고생해서 만든 게 오명을 뒤집어 쓰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나한테는 몇 번 있었던 일이야. 자주 있다고 그런 게 그런 게 자주 있어. 나는 배가 아파질 정도로 웃었다. 어이 소코, 그게 뭐 어쩌다고. 지금 이러는 사이에도 일본 전국 전 세계에서 어느 가정에서도 왼손이 다섯 명의 소인이 되어가지고 똥칠을 하고 다니면서 춤을 추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하하. 후미짱, 그런 식으로 웃지 말라니까. 소코는 옛날 내 이름을 부르던 식으로 불러줬다. 누구나 피곤할 때는 있어. 후미짱은 너무 바쁘게 산 거야. 아니야, 이걸 봐. 어? 나는 한가해. 바쁜 거는 이쪽에 소인들이지. 후미짱, 세나가 소코는 앞을 보면서 말했다. 이치카와 후미야스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그러니까 이렇게 숨기고 있지. 소코는 말없이 버본을 마신다. 난 격하게 장갑 왼손을 흔들었다. 뭐해? 무거워. 왠지 아프다. 야, 보여줘. 그녀는 나의 왼손을 잡아서 그 실을 풀어주었다. 야, 안 풀리네? 얼마나 세게 묶은 거야 지금? 슈퍼맨한테 부탁을 했지. 슈퍼맨. 확실히 슈퍼의 그 직원한테 부탁을 했지, 묶어달라고. 재미없는 농담이야 지금. 소코는 매니큐어에 하얀 손가락 끝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한다. 매니큐어 화장품의 일종. 안요나 염료, 피부를 형성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니트로셀룰로스, 용제로서의 아세톤 같은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손가락에 칠해가지고 광택을 더해주는 물건이다. 여자는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기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 아니야. 냅둬 이제. 그렇게 안 돼. 분명히 피가 안 통해서 그러는 거야, 이 멍청아. 이렇게 꽉 묶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있으니까 쇼코도 조금은 여자같이 보인다. 뭐야? 그 소인들을 풀어내면은 큰일이 터져. 5인조의 반란군이야. 말하지 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돼.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가 내 코를 찌른다. 풀렸다. 쇼코는 의상이라도 푸는 것처럼 장갑을 벗겨준다. 내 왼손은 부풀어 오르고 보라색이 되어 있다. 바보야. 소코는 내 왼손을 만진다. 왜 이랬어? 괜찮아. 이건 당연한 형벌이야. 나는 본보기를 위해서 변색된 왼손을 그대로 방치해뒀다. 두 사람은 얼마 동안 말없이 마신다. 바보야. 소코는 작은 한숨과 함께 또 한 번 말한다. 자유시간은 끝이야. 이제 독방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나는 원래대로 장갑을 낀다. 1인용의 독방을 말한다. 그리고 고독한 인간의 정신 상태. 독방. 자, 묶어줘. 싫어. 쇼코는 말한다. 난 이렇게 자신이 불쌍한 사람인 척을 하는 놀이를 하는 사람이 싫어. 나는 그 말에 뭔가가 걸렸다. 뭐? 너 지금 누가 불쌍한 듯이 놀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여기에 우리 둘 밖에 누가 있나? 적어도 나는 그런 취향은 없어. 뭐라고? 내가 불쌍해 보이는 놀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짓을 왜 해? 진정한 예술가라면 그런 짓 안 해. 항상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어. 나는 싸우지 않는다는 건가? 너만 싸우고 있다는 건가?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뭐라고 해야 돼? 너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싸우고 있어. 조코는 똑바로 내 쪽을 본다. 적어도 난 난 웃었다. 잘났네. 너는 옛날부터. 저기 나 지금 싸우러 온 거 아니거든?
물론이지. 응? 싸우기 위해서 온 거야. 멍청아. 그녀는 차갑게 웃으면서 나를 본다. 자신의 손을 묶는 것만으로 자기 만족을 하고, 응? 병인 척 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끌고, 뭐야, 기괴한 행동을 해가지고 옛날 애인에게 보여주고 그걸로 동정을 사려고 하고. 기괴 행동이나 사고가 보통 사람들하고 이상한 거. 하지만 뭐가 보통 사람일까? 보통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싸움이라고? 병이 아니야. 참고 있었는데 큰 소리가 나온다. 바텐더하고 손님들이 돌아본다. 나는 병이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야. 기괴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아. 내가 하고 있는 건 전부 사실이야. 큰 소리 내지 말고. 소코는 눈을 돌린다. 알았어, 역시 너는 피곤한 거야. 아니야 소코, 아니야. 시골이라도 가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응? 녹색도 좀 보고 낚시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면 나. 아니야 소코, 아니야. 나는 피곤하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를, 뭐야 이거. 당신은 이미 피곤해. 아니면은 내 얘기도 들어줬을 거야. 너? 그래. 난 스페인에 간다고 해 지금. 이제 일본에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어, 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왜 안 들어? 응? 왜 간다든가, 언제 갈 거냐라든가, 누구랑 갈 거냐라든가, 뭐 그런 거 왜 안 물어봐? 누구랑 가는데, 언제 가는데, 왜 가는데. 이제 됐어. 쇼코는 나에게 등을 돌린다. 뭔가 좀 지멋대로인 그녀는 지금까지 눈물을 닦는 것조차 나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후미짱, 당신 역시 피곤한 거야. 허! 머릿속에 뭔가 끊어진다. 내가 피곤하다고? 응, 그래, 난 피곤하다. 응, 그 말이 맞아. 피곤하니까 고생해서 쓴 원고를 뭉쳐서 버려버리고, 피곤하니까 하룻밤 동안 100장 가까이 모르는 사이에 원고를 써버린다. 그렇지? 난 큰 소리를 지른다. 흥, 아주 좋네, 아주 좋아. 응? 스페인에 가는 게 그렇게 잘난 거냐? 응? 내가 칭찬해 주길 원하냐? 허허, 응. 내가 존경해 줄게, 그러면. 후미짱, 하지 마! 스페인에 가는 자신은 위대한 예술가고, 손을 묶어버리는 각본가는 병에 걸린 사람이냐, 어? 미안, 후미짱. 소코가 말했다. 내가 갈까? 아니면 네가 먼저 갈래? 뭔가가 미쳐가고 있다. 난 이런 걸 말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었다. 바보 자식. 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이 장갑을 묶어주길 원했을 뿐이야, 너한테. 응? 꽉꽉. 음이 불명의 눈물이 흐른다. 난 일어선다. 가게의 풍경이 흔들린다. 절인 다리가 의자를 쓰러뜨리고 주변의 시선을 아플 정도로 느낄 수가 있다. 머리가 맥박칠 정도로 아프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휩싸인다. 쇼코는 앉은 채로 있다. 테이블에 현금을 때려박고 난 뒤도 보지 않고 출구로 간다. 5일째 계속. 의외로 빨리 끝나네. 그럼 다음에.